저는 이 정도 퀄리티라면은 외국 시장에 충분히 들고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큰 북을 들고 나와서 우리의 소리, 그 다음에 컴퓨터로 이렇게 룹이라고 해서 첨단의 어떤 그 악기 소리, 그리고 임재범 씨의 그 칼라가 3박자가 아주 잘 어울려져서 극 시너지가 아주 극대화됐다. 오, 소리가 시원해. 재범이 형. 오. 야, 뒤에 어떻게 하냐. 뒤에 제가 쓴대. 뒤에 아름다운 미성이잖아, 아름다운 미성. 뒤에 아름다운 미성. 비교 체험 극과 극. 아니, 처음에 솔직히 저 임재범 씨가 트로트 한다고 해서 좀 걱정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편곡이 될지 했는데. 뭐 이건 뭐 예상 외네요, 그죠? 저는 지금껏 본 무대, 나는 가수다에서 본 무대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가슴이 와닿는 무대예요. 노래 제목은 빈잔인데 꽉 찼어. 그쵸? 꽉 찬. 재범이 어땠어? 현장에서 봤는데 재범이 형이 무대 씹어먹는 줄 알았어. 이게 여기서 오는 거랑 모르겠어. 그럼.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 아, 이거 오늘 노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분 오실 때부터.